아, 오늘은 여기 두오모 대성당에 올라가는데요. 사람 엄청 많네요. 와, 여기는 두오모 대성당이고요. 밖에는 되게 화려한데 내부는 그냥 평범합니다. 아,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두오모. 아, 힘드네요. 많이 올라왔네. 여기까지 올라왔네. 응? 어. 오. Keep going on. Keep going. 와. 계속 벽화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놀랍네요. 인피에르노. 밑에는 지옥이고 천상계가 있고 저기 있네요. 와, 엄청 가파릅니다.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아름답네요. 여기서 그 준세랑 아오이가 그냥 만나잖아. 냉정과 열정 사이 덕후. 아, 패스가 있어서 저 탑도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저기 또 위에 사람이 있네요. 아, 여기 올라가려면 또 빡세겠다. 저쪽이 아마 이제 강변이고. 피렌체 아름답네요. 아, 정말 깔맞춤이 잘 돼 있어서 예쁩니다. 나 12? 아, 12구나. 12시. 아, 두오모 전세 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이 tiempo? ¿Cómo tiempo? Como que tienes aquí nada más cierto tiempo, o sea, como 30 minutos. ¿Sí? No sé. 아, 시간 제한 있네요. 아, 내려와 보세요. 엄청 가파르네요. 내려가는데 좀 집중해야겠네. 대모. 다시 내려갑시다. 안녕. 여기가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박물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세요. 네, 박물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박물관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두오모 박물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서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많이 힘든데 여기까지 정복을 해야죠. 힘내야. 아, 탑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탑 중간중간 쉬는 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 무섭다 여기. 오, 뭐야. 오, 무서워. 탑 중간중간에 쉬는 데가 있어서 좋네요. 와. 두오모 쿠폴라? 그 맨 위에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와, 이거 체력이 있어야지. 탑도 보고 여행도 하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 왔네, 드디어. 근데 여긴 다 철로 막아놨네.
드디어 도착도 있고. 데자뷰가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보네. 여기 소감 어떻습니까? 힘들어. 힘들지. 내려오고 싶습니다. 뭐 밭 어쩌고저쩌고 들어왔는데 볼 게 없네요. 볼 게 없는 게 아니지. 기본 사항이 잘 몰라서. 방세라야. 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오늘 좀 쉬자. 그래, 저녁에 뭐 저녁 먹으러 나와야 돼. 이거 뭐야? 느낌 좋은 식빵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피렌체 숙소를 안 찍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중정이 있고 방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게 석인분인 건데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여기가 공동 주방 겸 거실. 나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창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자레인지도 없고 너무 더러워요. 이거 물 끓일 수 있지 않은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제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그냥 물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거이고요. 여기가 저희 숙소. 안녕. 카렌이 있고요. 카렌이 살고 있고. 여기도 보면 2층에 복층처럼 있는데 무슬모입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 저녁 나가서 먹을까? 아니면 안에 있는 냉동식품 먹을까? 밥 뭐 먹지? 한번 확인해보자. 네, 이렇게 피렌체 에어비앤비 구경 끝. 안녕. 이거 피렌체 맥주인 것 같습니다. 마셔보니까 맛 괜찮네요. 자, 건배. 맛있지? 맥주 한잔하고, 그, 자자 레스토랑이라고, 뭐, 이름이 있대요. 거의 티본 스테이크랑, 뭐, 햄 파스타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잤습니다. 시에스타. 시에스타 아니에요. 시에스타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9시인데 스테이크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테이크집이 트라토리아? 트라토리아 자자. 근데 여기 오려면은 그 구글맵에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면 되거든요. 당일 예약이 돼서 예약하고 오신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사람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네. 제가 바보같이 내일 예약을 했네요. 오늘 20일. 오늘 20일이고 내일 21일인데 그래서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아요. 이거 레서베이션 라인 더 있어.
여기 더 있어요. 근데 내가 코멘트 봤는데 레저베이션 하면은 5분 기다리면 어? 빡세. 와 그래도 카렌 되게 긍정적이야. 마음에 들어. 여기 레스토랑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티몬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그러고. 와. 티몬 스테이크 1kg인데 엄청 커요. 와 이거야. 그리고 뭐 후기 보니까 후기 보니까 미디움 시키면 너무 날 것으로 나와서 웰던 시켰는데 웰던도 뭐 웰던이 아닙니다. 랍다도 맛있고 랍다 해줘도 맛있고 뺏었다 안 먹었어. 와 이거 티본 스테이크 미쳤다. 티본 스테이크 미쳤고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 사이즈가 뭐야? 아 랍다 맛있네. 랍스타 스파이크 처음인데. 와 대박. 제가 먹어봤던 최고의 스테이크는 예전에 미국 알라바마에서 미디움 레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최고의 스테이크인데. 와 화장실 왔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멋집니다. 와 멋진 레스토랑이야. 와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와 대박.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스테이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호주에서 한번 먹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 엘라바마 미국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 잊지 못할 스테이크의 맛. 분위기도 한층 분위기도 뭐 그런 맛을 더했겠죠. 카레나 같이 먹고 여행 와서. 그러니까 특히 티본 스테이크는 뭐 명성만 다다하지 혹시 맛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맛있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어서 다행입니다. 잘 먹었다. 모르게. 아니, hablamos en español, ¿ok? Pero ¿por qué quieres grabar eso? Aparte está nada, pero para mí es una situación muy impresionante. Por eso, cuando llegamos aquí en Florencia, primero fuimos a otro lado para comprar el ticket, ¿no? Pero no pudimos. Y luego a otro lado pude comprar el ticket, pero tomamos un autobús y fuimos a otro lado. Y bajamos, nos dimos cuenta que no hay otro bus para ir a Airbnb, ¿no? Entonces caminamos con maleta grande y tardaba mucho y hace mucho sol fuerte. Entonces por eso después de llegar a Airbnb te pregunto cómo sientes. Eso es lo que quiero preguntar. La neta fue difícil. O sea, sí, no te voy a decir ay sí todo estuvo bien y no te preocupes porque no. O sea, no quiero mentir. Sí estuvo difícil, me estresé, sí, me enojé. Voy a decir primero por qué y después el por qué no dije nada. Primero, sí me estresé y me enojé porque una, yo ya había buscado, o sea, tú sabes que yo desde antes, o sea, desde Corea había estado buscando de cómo se puede comprar las cosas, etcétera, y todos decían lo mismo, como de, ay, en la estación compras los tickets. Y yo dije, bueno, pues ya, o sea, en la estación, vamos, llegamos a la estación y ya, y compramos los tickets. Listo, yo me quedé con esa idea. Entonces, cuando llegamos, resulta que no era así, o sea, que era otra cosa totalmente diferente, que teníamos que ir a otro lado. Eso era
estrés hacia mí misma el no haber buscado mucho más, porque aunque sí busqué, era como, pues todos decían lo mismo. Ajá. Entonces pues yo me quedé con eso. Ajá. Y bueno, ya, o sea, no pasa nada. Ajá. Ahí compramos los tickets y listo. Entonces, eso. Primero fue estrés hacia mí. Ajá. Que, ay, ¿por qué no buscaste más? Etcétera, etcétera. Ah. Después, cuando bajamos del autobús, que habíamos ido a otra ruta, tú te empezaste a ir, y yo estaba ahí batallando con la maleta, porque como no tiene una rueda, y la calle estaba toda gacha, tú no volteaste a ver ni una sola vez de como, a ver, ¿dónde viene Karen? Entonces yo dije, ¿por qué? No, ni una sola vez. Ya hasta que llegaste allá, porque tenías que ver el celular otra vez, volteaste, y yo... Entonces, ahí sí me enojé contigo porque dije, en Zurich, él se enojó muchísimo conmigo porque yo hice lo mismo y él está haciendo lo mismo ahorita. Entonces yo dije, ¿qué está pasando? O sea, ¿por qué Tay se enojó antes? Lo está haciendo ahora. Ya como, ¿qué está pasando? Entonces me enojé. Y no, o sea, dije, no voy a decir nada, ya, vámonos. Después vimos que ya estaba ahí cerca el Airbnb. Dije, vámonos mejor. ¿Para qué esperar otro autobús? Fuimos caminando. Después pasó lo del ascensor, que no estaba cerrada la puerta, entonces no podía. Yo me quedé abajo. Yo no sabía que no se había cerrado la puerta. Entonces para mí era como, ¿por qué no baja? Estoy acá sola, me dejo aquí solita, no baja. Entonces era como otro estrés. Pero yo cuando subí yo con la maleta, vi que realmente tú tenías un problema ahí. O sea, que no era culpa tuya. Sí, realmente estaba sucediendo algo ahí arriba. Entonces ahí fue cuando me calmé. O sea, sí bajé todo mi estrés. Dije, estás pensando todo tu enojo y todo tu estrés. Es porque estás pensando muy selfish. O sea, muy hacia ti nada más. O sea, no estás viendo que Tay también tiene problemas. Tay le duele la mano. No puede estar con la otra maleta. También le está pasando mal. O sea, ¿por qué te vas a enojar con él? Sí, también le está pasando gacho. O sea, no nada más eres tú. O sea, yo también la estoy pasando mal y también te vi a ti pasarla mal. Entonces al final dije, ¿para qué digo algo? Mi enojo y mi estrés, dije, mejor me lo voy a guardar, porque no era el momento de decir nada, porque yo sabía que tú también la estabas pasando mal. Ay, inteligente. Ah, 진짜 현명하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페렌체에 도착해서 티켓을 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저쪽에 있대요. 저쪽 갔어요. 반대편. 근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맵에서 확인해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가려면 반대편으로 또 가야 돼. 갔어요. 겨우 버스 티켓을 사서 버스 탔어요. 근데 버스가 이상한 데로 왔어. 내렸어. 아, 또 타면 되지. 왜 그러냐면 여기 피렌체는 티켓 사면 9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버스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한 1km 이상을 바퀴 빠진 캐리어를 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손목이 안 좋아서 큰 캐리어를 카린이 끌기로 했거든요. 큰 캐리어를 계속 제가 끌다가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제 손목에 무리가 와서 더 이상 못 끌겠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바꿨어요. 막 오고 있는데 덥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고 짜증이 날 법 하잖아요. 보통 화도 나고. 근데 짜증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가고 있길래, 오 신기하다, 한번 짜증 날 뻔 하는데 짜증 안 내서 지금 한번 물어봤어. 이해가 되네요. 현명해. 현명한 여자야.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뭐 선입견일 수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보통 아시아 사람인데 얼굴에 짜증이 막 묻어있다 그럼 대부분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그럴만도 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되게 편리하고 빠르고 고객 친화적으로 돼 있는데 유럽 이런 외국에 나면 시스템도 되게 느리고 서비스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화가 날만도 하고. 근데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사람 잘 만났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너무 아름답죠? 갤러리 와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또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고 저의 또 삶에 있어서 잊지 못할 티본 스테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뭐 젤라또? 젤라또를 먹으러 하다가 빨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또 피자의 사탑 보러 가야 되거든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